주세요. 세븐이 형 너무한 것 같지 않아요? 순진한 어린 양처럼 또 장난에 걸려버렸어. 전 진심으로 제가 커피 마시면 안 되는 병에 걸린 줄 알았단 말이에요.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유서라도 써야 하나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으로 엄마 얼굴까지 떠올랐어요. 너무 놀라서 화도 안 날 지경이었어요. 이제 그런 고약한 장난은 그만 쳤으면 좋겠어요. 제가 원래 좀 바보 같아요. 그게 매력이란 소리도 듣긴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냥 참 바보예요. 이상하다. 저 원래 어디 가서 이렇게 당하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물론 길에서 도를 아십니까에 끌려갈 뻔한 적도 있고 잡상인이 하는 말을 믿고 뭐든지 다 지울 수 있다는 세제를 사기도 했지만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더 신빙성이 없는 것 같네요.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격이 컸었나 봐요. 기분 전환하려고 롤러를 켰는데 자꾸 귓가에 세븐이 형 목소리가 맴도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나를 놀릴 궁리를 하고 있을 것 같은 그 사악한 표정과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요. 전화로 말한 것도 아닌데 음성 지원되는 이 느낌 아실까요? 넌 이제 두유를 마셔도 기절해. 기절한다. 알리바바, 알리발리. 이렇게요. 아, 오늘은 트라우마 때문에 게임 좀 쉬어야겠어요. 감정 노동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요. 오랜만에 요리나 해먹을까봐요. 아, 저 요리도 좋아하거든요.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시간도 잘 가고 재미있더라고요. 요즘 요리하는 남자들이 인기 많다던데. 정말이면 좋겠다. 먹어주는 사람이 생기는 게 지금 제 소원이에요. 요리 재료도 살 겸 집안 마트에 잠시 나갔다 올게요. 제가 찾아가서 요리해드릴 수도 없으니 같이 먹지는 못하지만 그쪽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같이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요. 언젠가 제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. 그때 꼭 같이 밥 먹어요. 그럼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.